우리 억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억텐 특집인데.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자커는 노 억텐이잖아요. 그치 그치. 오늘 억텐 천진데요? 일단 이 재료 준비부터가 억텐이야. 왜? 이건 왜 억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뭐 그냥 내 말 듣고 아, 수고하라 그랬잖아. 질문이잖아요? 억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왜 왔냐. 왜? 못 먹어도 우리 자커는 3회에서 이제 그 라면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난 그 차에서 얘기한 거를 방송 보고 알았단 말이야. 뭐 네가 한다고 했다며. 나?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를 깨부수는 그거를 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어. 아 근데 형원이 야 이렇게 근데 이런 억텐 하나쯤 필요하지. 내가 뒤에서 묶어줄게. 하자고 하는 건데. 아 그치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보자고. 가만히 좀 있으세요. 그래요. 아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앞치마? 보석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내가 널 위해서 준비를 했어. 뭐 뭐를? 너가 닭떡볶이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닭떡볶이 레시피. 레시피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아 그러니까 다 있어 다 있어. 그, 난 안 보고 할 건데 한 번은 쓱 보고 해야지. 자 여기 있는 재료들은 다 있는 거잖아. 자, 너 또 비린 거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지, 못 그렇기 먹지. 때문에 일단 닭의 비린내를 좀 잡을 거야. 어떻게 잡냐? 우유. 아, 좀 기다려봐. 어떻게 잡냐? 이 토막난 닭다리를 이 볼에다가 볼 하나 가져와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시키는 거 하라 그랬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가져와봐? 볼 하나 줘봐, 줘봐용. 자 우리 이제 잡내를 제거할 거야. 근데 잡내를 제거하기 전에 우리 항상 손을 요리할 때 깨끗하게 해야지. 아 이거 아니지? 자 먼저 이제 이 닭가슴 닭다리살을 우유에 재워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하신다면은 저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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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네. 네. 아니 카메라 신경 쓰다 보니까. 아 합이 좋네요 오늘. 우리 쓰레기통을 내 옆에 갖다 놓을까 봐. 쓰레기통이 없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일단 이건 지금 2시 13분이거든요? 23분까지 10분 정도 재워둘 거예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 뭔가 이런 거 되게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러면은 일단 있는 게 소시지, 어묵. 자 우리는 두 명이니까 어묵은 세 장만 썰죠. 저 어묵 좋아해요. 네 장 썰게요. 닭은 다 해요? 네 여섯 장 썰죠. 자 제가 이미지가 그 10년 전에 라면 한번 잘못 끓인 거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있는데 아니 요리를 잘할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럼 탈피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아 귀찮아. 자, 이거 좀 담고 있어봐요. 네. 그거를 칼을 냅두고 왜 손으로? 자 이번에 파를 썰 거예요. 네. 자 이 꼬다리는 못 먹겠죠? 아니요. 이미 잘라져 있는 건데요? 그니까요. 그렇게 쓴 게 아닐 텐데? 이렇게 한번 썰어봤어요. 어떻게 어슷 썰기로 썰어드려요? 좋아요. 약간 굵지막하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비웃어 비웃어. 좋아. 비웃어. 좋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몬스타엑스 내에서 쿠킹 실력이 얼마나 된다? 저요? 네. 진짜 제가 맘먹고 하잖아요? 네. 맘먹고 하면은 한 2등. 2등? 네. 아 밑에 다 있다. 그쵸. 제 위에는 기현 씨. 아 혼자? 네. 제가 다 데리고 해봤는데
3등이 한 현우 씨. 아, 현우 형도 잘해요. 나 아프지 않아요. 현우 형은 약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안 알려진 그 재하의 진짜 진짜 초허접 있어요. 누구야? 진짜 재하의 고수 마냥 재하의 진짜 초허접이 한 명 있는데. 누구죠? 그 IMC라고. 아. 진짜 전후후무한. 진짜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네네. 전무후무한. 너무 창피한데 방금 거 짤짤하시네요? 방금 거 꼭 내면 전우 야 한 1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창피했어요. 와 전우후 그 카라페 누구 장난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거의 뭐 1,2석조 뭐 이렇게 이런 아니, 느낌 뭐 파국 해먹을 거예요? 원래 뭐든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네 그럼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다진 마늘이 어딨어? 앞에 튜브. 아 여기 있구나. 자 큰 술. 자 여기서 문제. 한 큰 술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아요? 아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확실히 알아요? 한 큰 술은 무엇일까요? 요거요. 아 좋아요. 정답. 근데 얘도 좀 큰데? 그렇게 크게 먹죠. 아니 우리 양이 많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딱 항상 뚜껑을 항상 봐줘요. 아, 다 새 거로 나는 쓰던 거 가져온 줄. 예, 요즘에 튜브로 나온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얘 관리가 되게 편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우리 또 우리 어이구 느낌 있게 자. 아니 다짐한 한 구슬. 자 이제 설탕이 필요해요. 설탕. 설탕. 자 설탕은 몇 큰술일까요? 한 두 큰술 정도? 아니요 세 큰술. 두 큰술 반. 세 큰술. 와. 자 이렇게 일단 세 큰술을 했고요. 간장 고추장 두 큰술 할 거예요. 두 큰술? 네.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데? 자 그래가지고. 저거 봐요. 어? 저거 야무지게 하려고요. 저 큰 좁아요. 큰 거를? 좁아요. 야무지게 할 거예요. 그 말하면서 이제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재워둔 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고추장 두 큰술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새거를 뜯을 때는 종이를 이게 저렇게 한 큰술 두 큰술이요? 두 큰술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지 말아요. 아무도 안 놀랐어요. 이제 그 닭다리살을 예. 볶을 거예요. 저 버너 저 가스 가득 차 있는지 확인 좀 해줘요. 어우 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일단 냄새가 끝났어요. 왜? 셰프! 무슨 일? 자, 나 그럼 냄새부터 끝났다 했잖아요. 앞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약간 곰탕 냄새가 나. 아니, 근데 치킨 스톡 안 나요? 뭐가요? 치킨 스톡. 자, 그래서 퀴즈! 치킨 스톡이란 무엇인가? 치킨 스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마요. 이름만 봤어, 이름만. 치킨 스톡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치킨 스톡. 아침 다 봤네요. 이게 거의 라면 스프급으로.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써요. 쓰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셰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씩 노릇노릇하게 좀 익혀줄 거예요. 그럼 저 양념장을 주시면 제가 더 잘 섞어놓고 있을게요. 네네. 우유가 아직 많네. 선생님 우리 치킨에서 조금만 넣죠. 지금 바로요? 살짝만. 아 근데 나 그런 맛 빌리고 싶지 않은데. 아니 원래 넣는다니까요 치킨 스톡. 아 그래요? 네. 뭐 그 정도는 또 받아들여야. 아까 선생님 말했거든요 받아들이라고. 아이고야. 자 이제 물. 네, 물을 몇 밀리 넣어야 되나요? 한 700ml 정도요. 그럼 두 개 넣으면 되겠네. 네네.
자, 양념장 넣어주세요. 다요? 네. 오우. 야, 그냥 이렇게 알뜰하게 그냥 끝까지. 오케이, 게임 끝. 어, 떡이 어딨죠, 떡? 떡은 아. 이제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떡 마지막에 넣어? 그 물에 불려 넣어야 될 텐데? 그니까, 자, 이거 좀 잠깐 씻어봐요. 여기 떡을 좀 불려야 되거든요. 왜? 떡을 먹을 만큼만. 젓가락 하나만 줘봐요. 아, 왜 내가 더 바쁜 것 같지? 에, 이거 물 좀 빼, 물 좀. 이쪽으로. 약간 고된 노동 뒤에 밥을 먹으면 뭐든 맛있잖아요. 저 이거 물 빼요, 떡. 너요? 아니, 좀 기침만 해. 살짝만 기다려. 아니 이거 이제 넣어요. 네. 메추리알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감독님, 격하게 안 드신다고 고개를 흔드시는데? 16 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약간 보이는 비주얼로 살짝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떡이랑 네. 메추리알의 양념이 좀 심하게 안 뵐 것 같은.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음식할 때? 맛을 배개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배개하고 있잖아요. 완성이 안 되는데 왜 벌써 평까지? 용! 평까지 리셋 용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형언니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용이 그대로 나와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디까지 자르? 아니 그렇게 자르는 거는 조금. 쌤! 야, 사람이. 야, 짤이 없네. 오, 야,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어, 비주얼이. 잠깐만요. 간 좀 볼게요. 아, 오케이. 간장을 살짝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어, 나, 양념. 아니, 난 안 써요. 어딘데요? 여기 성과주입니다. 이게 뭐죠?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자, 프로포즈 게임 룰. 각자 원하는 컬러의 반지 3개 선택하고요. 카드를 6장씩 가져가요. 제한시간 20초 안에 단어 카드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한시간 초과하면 딱밤, 제한시간 성공하면 프로포즈 반지를 받기. 반지 3개를 털어낸 사람이 우승. 오케이. 일단 반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 빨간색이죠? 아니 주황색. 저는 아까 불이라고 했으니까. 자 해볼게요. 너의 마음은 달을 삼킨 밤처럼 너무 커다랗고 추구가 없어 영원히. 근데 내가 너한테 꼬리는 하고 싶거든? 아, 꼬리는 하고 싶어. 끝! 끝났대. 딱밤이잖아요, 그쵸? 나 유기현, 아이돌 딱밤계의 1인자. 흑기사. 자, 흑기사. 한 번씩 고를게요. 흑기사요.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흑기사. 진짜 흑기사? 네. 거부하면 두 배인데. 아, 거부하면 두 배지. 대신 이제 하면 소원. 좀 두둑한 거. 아, 근데 너무 장우 남을 것 같은데. 마
망치 말고 딱밤이요. 이걸로? 아 이거 말고요? 망치 아니에요. 망치 아니에요. 아 이걸로 아, 망치 해야지. 소원인데. 아 저기 딱밤이 없어요. 아 딱밤 내가 맞지. 와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와 어우 내 손이 아픈데? 사랑해. 또 해요? 하나 둘. 자 요리는 완성이 됐거든요. 여유 있게 하세요. 내가 어제 잠을 자려고 누웠어. 근데 천장에 네가 보이더라. 안 보려고 두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 너의 눈빛은 마치 블랙홀 같고 한없이 빠져들어. 근데 나도 알아 이런 망상 같은 헛짓거리. 하지만 너가 너무 귀여운 걸. 이거는 솔직히 받아줘야 된다. 거의 나 지금 이문열 선생님이었어. 마지막 하죠. 마지막 두 개 걸고 하죠. 네 개 걸고 어때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기는 거고. 오케이. 못 받아들인다 하면 내가 지는 거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쟤 진짜 미쳤다고. 근데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어제 나도 모르게 집착이 되더라. 나같이 로맨틱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맺어진 것 같다. 아 박수 나왔다. 박수 나왔다. 오케이. 주세요. 아 뭉. 아 이거 약간 아쉽긴 했는데. 어 좋아요. 딱 네. 음식도 완성이 됐고 이렇게 게임의 승자는 제가 됐습니다. 먹어봐. 네. 일단 먹기 전에 또 아야 먹어요. 난 못 먹어. 왜요? 엊그저께 라미네이트를 새로 갈아가지고. 진짜로? 이 빨간색 먹으면 안 돼. 어때? 어때? 나쁘지 않지? 아니 맛있는데? 맛있지? 그냥 떡이 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정확하다니까? 떡이 진짜 겁나 쫄깃쫄깃해. 아 대성공. 잘 먹네. 여기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뭐 이렇게 딱 잘 먹고 하는 거 모습이 이제 뿌듯한 그런 거. 아, 그 앞으로 또 해주실 생각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요. 제가 목표가 있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목표긴 한데 이제 뭐 식당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먼 훗날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한식 자격증을 따고 싶은. 무슨 건데 이거? 네. 자 이쯤에서 몬스타엑스 요리 순위를 다시 한번 리 그거 해주시죠. 일단 제가 1위. 2위가 형원. 3위가 주헌. 4위가 션우. 우유기는 하지 말죠. 그건 뭐 사실 거기 도토리 키재기라 네,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마무리 하시면서 네. 오늘 이렇게 서로 잠깐 했던 약간 소감 같은 거 없는 거 같은지. 자, 못 먹어두고의 그 주요 목표가 뭐죠? 노옥텐이잖아요. 노옥텐이죠. 노옥텐. 사실 그 목표는 약간 어긋나긴 했어요. 그 못 먹어두고의 정신은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태어나서 사주를 또 처음 봐보고. 태어나서 형원이가 한 맛있는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인생 내 것도 이제 일에서 말고. 아 이것도 일이구나. 그쵸 이것도 일. 아 일이긴 하지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하루이지 않았나.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기현이랑 딱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기분이 들어온 거예요.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내가 2위로 올라왔다. 아, 근데 굉장히 진짜 훌륭한 발전. 아, 좋았어요. 아, 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이 끈 길이만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형! 원대 기현! 자, 가나다라 기현 대 형원. 시작부터 기분 나빠.